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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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이렇게. 아, 네. 아, 네. 네, 오늘. 네. 네, 저희 함께 신청해서 해볼게요. 웃겨줄 건데. 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유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찬재입니다. 네, 오늘 찬재씨와 네. 방송을. 맛있는 방송, 재밌는 방송 함께 할게요. 신나요? 신나요? 기대가 됩니다. 네, 맞아요. 예. 우리 오늘 되게. 화면이 밝게 나오네요. 여기 정말 좋습니다, 여기. 네, 우리 에어컨도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네. 오늘 또 한 시간 동안 맛있고 재미있는 요리를 해볼 건데요. 네. 진짜 떡볶이 안 좋아하시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을까 싶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찬재 좋아요. 너무 좋아하고요. 네. 그 저는 해외를 많이 나가진 않지만 네. 꼭 외국에 있는 계신 동포분들이 가장 네. 먼저 떠올린다는 그 음식 바로 떡볶이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떡볶이 안 좋아하시는 분 네. 없고 이 진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게 바로 이 떡볶이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그 떡볶이 중에서도 네. 이 레드올릭 떡볶이 빼고는 정말 와우.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거를 뭐 네. 집에서도 정말 네. 파는 그 맛있는 떡볶이를 우리 집에서 그렇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럼요. 와우, 떡볶이를요. 네, 정말 네. 여러분들 라면을 끓이는 것보다 훨씬 네. 더 빠른 속도로 떡볶이를 할 수 있다. 오. 더 맛있게 할 수 있고 내가 와우. 이런 식으로 떡볶이를 정말 잘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떡볶이를 이야. 맛있게 한번 요리를 해볼 텐데 와우. 오늘 다양한 떡볶이들이 네. 준비가 되어 있고 종류도 정말 다양해요. 네. 하나하나 조금씩 설명을 좀 이따 드릴 텐데 예, 예. 떡볶이 하면은 또 옛날 추억들이 떠오르는데 그렇죠. 그런 추억들 하면은 그 컵볶이 있잖아요. 컵볶이 학교 앞에서 먹던. 그게 또 생각이 나요. 요즘에는 안 된대요. 학교 앞에서 안 왜요? 이제 불량 음식 근절이래가지고 우리 불량 음식 아닌데 그죠? 그게 또 떡볶이가 왜 불량 음식이야? 길거리에서 팔 학교 앞에서 못 팔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귀처리가 좀 안 돼서 그런가? 아무튼 뭐 그런 것들 이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걱정을 하시는 건데 사실은 저희 잘 먹고 잘 컸거든요. 네. 건강하게 잘 컸어요 저희. 그 옛날에 불량 식품 말이 불량 왜 근데 왜 불량 식품이라는 말이 붙었는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뭐 몇 가지가 좀 안 좋은데 사실 떡볶이를 정말 잘 만들어주신 깔끔하게 만들어주신 엄마의 손맛으로 만들어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레드올릭은 그렇죠? 네. 진짜 좀 몇 년 동안이죠? 11년. 와. 11년 동안 떡볶이에서 정말 모르시는 분들 없을 정도로 맞아요. 굉장히 뭐 많잖아요. 네네. 솔직히 뭐 떡볶이 종류부터 아이고. 프랜차이즈들부터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그런 맞아요. 떡볶이들이 있는데 오늘은 레드올릭 떡볶이 네. 함께 할 건데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숟가락 떡볶이부터 오늘 여러분들 치즈 떡볶이, 네. 그 젓가락 떡볶이까지 와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난 젓가락 네. 떡볶이가 뭔가 있는데 지금 저 네. 눈에 보이거든요. 네. 진짜 신기하다. 저 정말 신기하죠. 맛있다. 후루룩 먹겠네 그냥. 후루룩 이제 국수처럼 먹을 수 있게 이야, 굉장히 좀 식감. 집에서 그렇죠. 죽이겠다 정말. 맞아요. 식감부터 시작해서 네. 재미있는 것까지 함께 네. 가지고 가실 와우. 수 있습니다. 예. 쿠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왔어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특히 또 일요일 오후에 네. 이 떡볶이 집에서 만들어 보는 게 또 맞아요. 꼭 제맛이거든요. 또. 그럼요. 이 오후에 가장 출출한 시간이 네.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이럴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짜증이 날 정도로 맛있게 먹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진짜 오늘 시간대가 딱 정말 집에서 떡볶이 만들어 먹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쿠쿠님 무궁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중에서도 오늘은 제가 요리를 맛있게 해드릴 건데 아싸. 네, 그렇게 네. 해드릴 음식 중에서도 오늘 저는 네. 국물 떡볶이를 좀 해드리면서 거기다 김말이까지 한번 해드릴 거예요. Yeah.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국물 떡볶이로 가지고 가실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떡볶이로도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요요. 예,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와, 매운맛 매콤하게 정말 생각만 네. 해도 지금 벌써 군침이 도는데 그쵸. 야, 이 김말이까지 추가 구성에 다 구매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같이 네.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매운 떡볶이 같은 경우에는 네. 매콤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왜 매운 거 사실 좀 많이 네. 유행을 하잖아요. 요즘 뭐 매운 게 핫합니다. 레드 푸드 해가지고 그쵸? 정말 핫한데 야, 네, 정말 짱구는 못 말렸는께서 와 무궁화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호로록 먹어봅시다. 진짜 호로록 호로록 네, 네 오늘 맛있는 요리를 함께 할 거예요. 네. 지금 우리 되게 예쁘게 잘생기게 나온다. 괜찮다. 맹구는 못 말려님도 오셨어요. 맹구는 못 말려. 맹구는 못 말려님 호로록. 호로록. 네, 호로록 호로록 맛있게 먹는 모습 네.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지금 뭐 치즈떡도 진짜 가공되지 않게 굉장히 좀 깔끔하게 위생적으로 가공이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져가시게 되면 치즈떡 안에 치즈가 모짜렐라 치즈로 들어가 있어요. 또 치즈가 또 안에 쏙 녹아서 나온다.